대운을 스스로 불러오는 방법에 주변 정리를 잘 하라. 너는 물을 바꿔라. 너는 물을 바꿔라. 나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리는 게 나의 대운을 내가 불러오는 거다. 복이 오면 웃을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웃으면 복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웃을 일이 많이 생겨야지 그 얼굴에 관상.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천천여배입니다. 네, 선생님, 이번 제목은 대운을 내 스스로 불러오는 방법. 대운을 스스로 불러오는 방법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있잖아요. 내 주변 사람들이 좀 약간 그분들 자체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잘 뭐 이렇게 풀리는 분들 있잖아요. 일단 사람 자체가 이제 나를 이제 뭔가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않는,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두면은 운이 이제 바뀌고 이러거든요. 주변 정리를 잘 하라. 안 좋은 사람들은 좀 이제 멀리 하시고 항상 이제 긍정적이고 항상 이제 성공 뭐 가도를 달리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인맥을 이으면서 깊이 가까워지면서 서로가 이제 어울려서 놀 수 있고 이런 환경을 만들라. 너는 물을 바꿔라. 너는 물을 바꿔라. 같은 상황이라고 해서 같이 놀지 말고 나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살고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리는 게 나의 대운을 내가 불러오는 거다. 또 어떤 게 있냐면요, 항상 복이 오면 웃을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웃으면 복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웃으려고 하고 억지로라도 있잖아요. 많이 이제 웃을 일을 많이 만들고 예능 프로 이런 거랑 좀 좋아하는 거랑 보면서 있잖아요. 많이 웃다 보면은 사람이 관상이 바뀌어요. 음지가 이제 양지로 이제 바뀌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미난 사람들을 또 옆에 두는 것도 좋아요. 즐겁게 하는 사람들. 분위기 메이커 있잖아요. 사람들하고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해요. 대인관계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일부러 막 사람 사귀려고 이런다기보다는 난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하고 사귀지 않더라도 그런 사람의 행동하는 걸 보고 있잖아요. 이제 느끼고 나는 저 사람처럼 나도 해보겠다라는 이런 노력, 예, 그런 생각이 되게 중요해요. 그게 이제 대운을 불러드려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내 운이 있잖아요, 바뀌어요. 이제 인상 자체가 바뀌어 나가면서 관상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대운을 부르고 싶으면 무조건 그 뭐 마를 정도로 살을 좀 안 뺐으면 좋겠어. 너무 무리한 살은 빼지 않고 보기 좋게 이제 그렇게 하셔야지. 안 그러면 이게 관상 자체가 너무 말라도 잘 살 수 있는 이 운의 흐름을 막아요. 너무 뚱뚱하진 않더라도 일단 적당히, 너무 빼진 않는 게 좋고. 일단 옷 같은 것도 있잖아요, 화사하게 있잖아요, 우중충하게 입지 말고 있잖아요. 옷을 내가 입어도 내가 뭔가 이제 뭔가 날아갈 것 같은 느낌처럼 되게 있잖아요. 화사하게 마음에 확 드는 이런 있잖아요. 그런 옷을 입으려고 하고, 돈이 없다고 궁상맞게 계속 이제 너무 이렇게 돈돈거리지 말고 있잖아요. 때가 되면 돈이 나를 따라온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돈 없다고 해서 막 이렇게 내 먹을 것도 이렇게 떨면서 이제 못 먹고 이러지 말고 과하게만 사치만 안 부리면 적당선에서 있잖아요. 하고 어쨌든 항상 이게 웃어야 복이 오는 이런 걸, 그게 이제 흔한 말이긴 하지만 진짜 그래요. 웃을 일이 많이 생겨야지 얼굴도 이제 밝아지면서 그 얼굴의 관상이 좋아지면서 이제 대운이 들어오게 되는 이런 게 있어요. 항상 늘 하는 말이지만 긍정적인 생각,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에 좋은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는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예전에 궁합 보는 거 해준 것처럼 그 궁합을 보고 이제 이 사람이 나한테 해가 되는지 안 해가 되는지 이런 것도 보고 만나는 것도 좋아요. 합했을 때 내가 복이 오고 돈도 생기고 편하고 이런 궁합이 있어. 꼭 남녀만 보는 게 아니니까 지인들도 봐갖고 그거 봐서 이제 엮이고 이러는 것도 좋아요. 안 좋은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지금 친해도 조금은 거리를 좀 두는 게 낫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